안녕하십니까, 안명진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시장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현재 광주시 시장 후보로 새로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광주시의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새 광주시요? 시장 분 참 많으시죠? 여러 분이 나와주시고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참 많으신데 정말 광주 시민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닌 정말 시민을 위해서 가슴으로 정치해주는 분이 꼭 나와주셨으면 바라고요. 저를 많이 거론해 주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거는 제가 시험 나올 때도 저를 그 지역 추대를 해주셨거든요. 지역분들이 단체분들 추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정말 그 훌륭한 시장 후보가 많이 나와줬으면 바람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광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제부로 행정사무가 끝났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 교통 문제하고요. 도로 문제, 교육 문제에서 약간의 좀 부진한 점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이 그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거기에 좀 약간 예산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해줘서 그런 걸 좀 해소하는데 방안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병부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의장으로서 또는 이제 시장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만약 혹시나 그 광주시 바람이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보면 교통 문제, 교육 문제에서 대안이 크게 잘 보이지 않으세요.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서부터 도로망과 교통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을 찾아놔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군도 보면 학교를 설립을 해놓고 학생 수가 정수를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광주시도 반대로 학교를 가민학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어떤 그 미리 내다보는 그 흔적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자연증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그 계획된 인구보다는 자연증감으로 늘어난 그 예를 들면 빌라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좋아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거나 파악을 하지 않았거든요. 행정에서 그걸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발빠르게 자연증감과 그다음에 계획된 도시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데서 더 나아가는 행동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금까지 쭉 그걸 고민해왔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발빠른 도시계획을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는 그걸 놓친 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번 앞서가는 도시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